앙리 르코크 자연사 박물관이다. 미국에서 온 수학자 교수 부부도 파스칼의 계산기를 보기 위해 방문했다. 13살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하고 19살 때 아버지의 회계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계산기를 발명한 천재 소년의 작품이다. 그러니까 quand on compte, on a toujours cette petite retenue en haut et donc en fait quand on a les cylindres qui vont tourner au fur et à mesure, et bien à un moment donné, la dizaine va passer, on revient à zéro sur l'unité principale et on passe à l'unité supérieure par le report automatique de la retenue. 황동 상자에 담긴 이 계산기는 파스칼 당시 수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정교한 세공술을 보여준다. 클레르 몽페랑이 상업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한 미슐랭 박물관이다. 이곳은 타이어와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 전시관인데 타이어의 과거와 현재, 미래를 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.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프랑스 자동차 역사가 한눈에 펼쳐진다. 원래 미슐랭 타이어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시작했다고 한다. 그래서인지 초기 고전 스타일의 자전거가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. 1870년대 미슐랭 형제에 의해 세워진 이 회사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. 바퀴에 이런 요철 무늬를 넣었던 것도 처음이란다.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우편물 수송기로 몰았던 같은 기종의 비행기도 보았다. 모빌리테. Pour En deux mots, mobilité, innovation. 19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미슐랭 가이드북이다. 이 책자는 2차 대전 당시 호텔과 식당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 연합군의 승리를 놓았다.